번째 배치를 대전에 이겼기 때문에 황의웅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네. 지금처럼 정말 자신감 있는 임팩트, 이렇게 좋습니다. 최윤아. 나갔네요. 인터뷰할 때 뭐가 제일 잘하냐 했을 때 백핸드 스매시가 자기는 장점이라고 봐. 네, 두 선수가 정말 백핸드에서 공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허예은 4대1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나갔. 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따가 이 내셔널에서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서고 있을 때 점수가 맞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백핸드에서 공격을 하면서 점수를 벌려나. 그렇습니다. 이 면에서만 줄여준다면은 지금 6패가 6승도 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은 좋은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핸드 탑스핀이나 스마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백에서 점수. 그럼 두 선수 장점이 뭐냐 했을 때 백핸드라고 하는 그게 있고 백핸드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인트가 먼저였어요.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들 코스로 공략을 해줬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7대 9. 예, 그렇죠. 한점 차, 8대 9. 에이스로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널.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윤아 게임 포인트. 자, 포핸드 나가는 볼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면 포인트 먼저 허예은이 가져갑니다. 좋아요. 볼이 빠른데도요 이동도 하지 않고 지금 낼리 면에서 견뎌주고 있습니다. 네티 맞고 나가. 로서 경기를 진행을 해도 좋지만 또 화인 3구의 공격도 많이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채윤아. 그런지 임팩트 순간이나 맞았을 때 강력하게 나옵니다. 네. 갈렸어요. 네. 일단 한번 플릭식으로 살짝 네.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변합니다. 네. 자, 지금도 어떻게 펜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을지. 바나나 플립. 네, 포핸드 탑. 두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허예은. 나갔네요. 조금 더,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허예은입니다. 야, 그러나 썸. 회전력도 있습니다. 평면 나바처럼 많지는 않지만 회전도 있고요. 큰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변화가 더 많이 구사할 수 있는 게 유리한데, 최연아. 약하게 받아주는데요. 최연아 선수는 강력합니다. 마지막 순간 임팩트를 해요. 네. 네. 허예은 공격. 백핸드와 포핸드를 자유자재로. 포핸드 돌아섰는데요. 매치 포인트 최윤아. 네, 허예은 이런데. 선수가. 네. 지금은 매치 포인트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네.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포핸드 그렇죠. 탑스핀.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